안녕하세요. 마션 누빵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는 동대문 도매시장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대문 디자이너 클럽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밤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벽시장은 동대문 밤시장 뒤편으로, 그러니까 해양 엘리시움 골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옆에 식당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성동공업고등학교 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사실 이 새벽시장에 가보면요, 상가도 정말 많고 많은 막 물류회사 막 짐 엄청 많고, 오히려 이 밤시장보다 더 많은 사이삼촌들이 다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사람들도 더 많이 다니는 활력 있는 곳이 이 새벽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시장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청평화 DOT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내가 아줌마한테 옷을 팔겠다? 예, 그럼 청평화예요. 그리고 내가 학생이나 아가씨들한테 옷을 팔겠다? DOT입니다. 그리고 밤시장의 어떤 가격대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 더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청평하고 DOT입니다. 청평화와 DOT, 이 새벽시장은 말 그대로 새벽 12시에 문을 열어서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오픈해서 새벽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쪽에 옷장사하거나 서울 쪽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새벽에 일찍 아침에 와서 뭐 장도 보고 또 오후 장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지요. 전반적으로 이 DOT하고 청평화는 정해진 아이템을 파는 가게가 많아요. 물론 밤시장에도 정해진 아이템만 하는 곳이 있지만 밤시장은 좀 토탈 패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다 같이 다루는 매장이 많다고 하면, 여기 디오트나 청평화에는 상의 전문 매장, 뭐 스커트 전문 매장, 블라우스 전문 매장, 레깅스 전문 매장, 이렇게 한 가지 품목만을 취급하는 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너라든지 레깅스 이런 데는 몇 년이 지나도 뭐 똑같이 막 종류가 바뀌지 않게 그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기본 아이템 하기에 참 용이한 도매 상가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상가는 몰라도 청평화나 디오트에서는요, 낮장으로 그냥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 온다 그러면 이제 옷의 어떤 저렴함 때문에 싸게 살려고 오는 일반 소비자들이 좀 있는데,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이 청평화 디오트거든요. 근데 막상 소비자들이 가서 일반적으로 소매 구매하기에 제일 힘든 곳이 바로 이 디오트 청평화입니다. 바쁘고 뭐 옷장사 막 들만 상대해도 정신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아예 그냥 털어버려요. 그리고 옷장사하고 소비자도 엄청 빨리 구분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옷장사인 척해서 소매 구매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동대문 1탄 동대문 다 알려서 주겠다는 그 방송 한번 보시면 참고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청평화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모든 상가가 여성복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악세사리 잡화 매장도 있습니다. 보통 이 고객 타겟은 뭐 30대도 좀 살 수 있겠지만 진짜 주 타겟은 4, 50대 고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이 청평화에 오면 지하 1층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이유는 일부 좀 저렴한 수입 의류를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가형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뉴존에 얘기했던 빈티지한 낡은 중고 느낌은 아니에요. 저가 의류라도 좀 산뜻한 의상이 좀 많은 저가 수입 의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청평화 같은 경우는 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느낌들이 아까 말한 30대, 이제 주 타겟은 4, 50대 좀 캐주얼 의류가 많은 편이고, 옷의 퀄리티나 느낌은 그 마트에 가면 마트에 입점한 저렴한 브랜드, 이 브랜드라고 하기 좀 힘든 저렴한 옷들, 그 정도의 품질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지방이라든지 외곽 백화점에 그 제일 싼 코너에 있는 옷들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이제 수입 의류를 전문을 하지만 또 청평화에서 필요한 옷들이 있으면 좀 틈틈이 한 코너는 좀 저가형으로 기획 의류로 판매를 하는데, 제가 청평화에서 옷을 딱 봤잖아요. 근데 이게 몇 번은 라벨이, 백화점 그 브랜드 라벨이 그대로 달려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라벨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의 옷가게는 무조건 자기 공장에 생산 라인이 있어갖고 생산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 공장 가진 회사들보다 하청 공장 쓰는 곳이 뭐 몇 배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 하청 공장 씁니다. 그리고 브랜드라면 모든 상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줄 알잖아요. 맞아요. 최상위, 백화점의 최상위 몇 개 브랜드들은 뭐 자기들 디자인해서 자기들 생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뭐 명품 카피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백화점에 있더라도 뭐 중저가 이런 브랜드들은요, 이런 청평화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소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면 이제 저가 수입 의류들을 소싱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멜가리를 진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일반 보세가게라면 도매가의 한 60% 곱하기 1.6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60% 마진 붙여서 택도 없는 거예요. 유통비 있죠. 회사 운영비 있죠. 뭐 디자인씨도 있고. 거기다 제일 센 게 뭐예요? 아, 백화점 수수료 아닙니까? 그것까지 주려면요. 이 도매 가격에서 보통 두세 배는 훨씬 넘어 붙여야지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서 그때 제가 청평할 때 와서 원피스를 69,000원 이렇게 판 것 같아요. 백화점 가니까 11만원 넘어.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는 백화점보다 더 저렴하게 마진을 더 깨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청평화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디오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제가 나이도 좀 있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의 일을 좀 했었고, 또 옷장사 할 때도 수입이 고퀄리티 옷만을 좀 많이 취급해 왔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좀 고급 의류를 다루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디오드 옷을 바라보고는 우리가 옷 쪼가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아, 좀 디오드 종사하시거나 관계자이신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아, 이게 단지 욕은 아니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르냐면, 이 연령층이나 퀄리티 측면에서 일단 디오드 주 타겟이 학생이나 20대 초반이 입었을 때 정말 커버가 가능한 옷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파랗게 우리 젊으신 우리 10대 20대 초반 분들은 동감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욕은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완전 칭찬이에요. 나이가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나이가 많은데 품질까지 좀 안 좋은 옷을 입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추해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 온라인으로 옷을 산다는 것도 상당히 두렵죠. 직접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사는 편이 편하고, 온라인으로 옷을 산다고 생각하면 벌써 교환하고 반품할 번거로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새파랗게 젊은 10대 20대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디오드 옷은 그런 거예요. 10대 20대 초반 걸쳐도 예쁘고 볼만한 것이에요. 이게 아우터 안쪽에 뭐 그 오바라크 지저분한 거, 바지에 막 그 주머니 막 티나는 거, 그 다음에 체형과 맞지 않는 스커트 있잖아요. 허리에 딱 안 붙는 거, 이런 거 막 고무줄로 돼가지고 좀 원단 좀 저렴한 티셔츠 같은 거. 근데 이런 거 10대 20대가 입어도 이쁘다니까요. 40대 넘어가면 못 입어, 큰일 나. 절대 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대 20대는 이래도 이쁘기 때문에 굳이 고퀄리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얼굴, 몸매, 이 본바탕 이쁜 사람이 그냥 명품 입은 사람보다 더 이뻐요. 화사하게 스타일만 좋으면 훨씬 이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10대 20대의 장점이고, 10대 20대를 위한 옷들이 바로 디오드의 옷이에요. 옷의 퀄리티는 없지만요, 트렌드는 상당히 중시합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색감, 디자인들을 빠르게 따라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저렴한 원단으로 빨리빨리 만들고, 좀 공임도 싼데 빨리빨리 받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맡겨갖고 빨리빨리 생산해 내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또 가격 경쟁이 엄청 심한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이다, 아마 디오드로 와야지. 이 정말 가격 경쟁력이 좋은 옷들이 다 모여있는 상가예요. 타겟 자체가 10대 20대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에서 다 삽니다. 디오드를 욕하는 건지 칭찬한 건지 나도 이제 도저히 헷갈리는데 아무튼 칭찬입니다. 결론은 10대 20대를 위한 유행에 빠른 저가형 의류다. 이것이 바로 디오드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거래처도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오드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새벽 시장에는요, 청평화 디오드 말고도 그 옆에 동평화도 있고, 서평화도 있고, 테크노도 있고, 동원도 있고, 더 많은 상가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수입 의류 위주로 다뤘고, 이제 국내에서는 재평 중심의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청평하고 디오드 말고는 별로 거래해본 경험도 적고, 다른 곳은 둘러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곳은 언급하지 않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동원 플라자 같은 경우는 옷을 도매 구입하러 가기보다는 식당을 자주 갔습니다. 8, 9층인가 제일 위에 올라가면 식당가가 두 개 층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카페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돈가스집도 있고, 빵집도 있는데, 저는 거기 있는 거 다 좋아해요. 카페랑 빵집 같이 있는데 빵하고 커피 사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되게 여기 커피랑 자몽 주스 이런 거 되게 다 맛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집도 되게 좋아하고 돈가스집도 되게 좋아합니다. 여담이 길었는데 이렇게 해서 새벽시장 정리해드렸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